아, 중보 설치하려고 요거 세로로 쪼갤 겁니다. 쪼개는 거는 10인치짜리, 원형 톱으로, 계양 10인치짜리 원형 톱입니다.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, 세번 쓰니까 망가졌어요. 아마도 모터가 탄것 같은데, 제가 너무 능력에 맞지 않는 그 나무를 굵게 두꺼운 걸 쓸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얘도 한번 쓸어보고요. 얘도 얇은 것만 쓰는 건데, 톱으로 쓸기에는 너무 한 0.5cm가 날아가니까 얘로 한번 쓸어보려고요. 자, 두쪽으로 쪼갰습니다. 잘 쪼개진 것 같아요. 하부 장선 설치할 예정입니다. 중이 이상하게 됐죠? 일자로 안 나오고. 못 맞췄어요. 저기 끼워야 되는데, 저 높은 거 그냥 그대로 통째로 다 쓰려고 기둥을 바깥으로 뺐습니다. 바깥으로 빼서 피스를 일단 박아 놨는데, 여기도 그래서 약간 못생긴 게 튀어나와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대로 맞추려고요. 3mm짜리는 이 통나무가 워낙 단단해서 다안 들어가네요. 13mm짜리 뺐어요. 너무 커갖고 안 들어. 힘이 받치는 것 같더라고.
충보 다 둘렀습니다. 높이가 다 제각각이죠? 저기는 입구, 출입구예요. 작업을 좀 다시 해야 돼서. 네. 아, 그리고 또 세로로 쭉 돼야죠. 뭐 짧은 줄은 세로로 두 개 정도 더 되고, 한 1m 간격으로 더 돼야 될 것 같아요. 아직 좀 흔들립니다. 위아래를 다 연결해갖고 세로로 좀 더 대죠. 그리고 세로 대고 바닥 깔고, 바닥 깔고 세로 대야 되나? 일단 바닥 깔고, 아니구나. 요 하단에 좌우에 하나씩 더 대고, 바닥 깔고 세로로 대고 위에 천장 깔고 동자 기둥 세워서 지붕 깔고 벽체는 맨 마지막에. 일단 장마지기 전에 뭘 먼저 하더라도 지붕 먼저 씌울 생각입니다. 지붕 먼저 씌우고 비 안 맞게. 자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